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42고요. 권수진이라고 합니다. 잠을 한 18년 전부터 잠을 너무 못 자고요. 가위눌림도 엄청 심하고, 귀신꿈, 악몽 또 엄청 심한데, 어머니께서 좀 그런 신적인, 영적으로 조금 다르심 있으세요. 근데 저는 보이고 눈에 뭐 들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사를 보러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잠을 잘 때, 깨어 있을 때 조금 반응도 점점 조금씩 성향도 달라지고, 제가 또 경제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육체적으로도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신청했어요. 귀신들이 너무너무 그냥 생생하게 제 몸을 어떻게 해치려고 이렇게 뭐 목을 조인다든지 양팔을 잡고 여러 명이 등장하고 너무 생생하고 기억에 평상시 있던 일보다 더 생생하고 그 아픔을 느끼면은 개꿈이네 이게 아니고 깨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정말 찝찝할 정도로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잠을 푹 자본 적이 없어서 잠깐 잠들면 가위 눌릴까봐 겁나고 그걸 또 두세 번 계속 연속되고 이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 좀 이렇게 살펴보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좀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조금 해드려 보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도 이제 질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권씨 자손이 제일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신의 가물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영적인 체질을 가지고 왔다. 저 영가들, 혼신들을 타는 체질이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과는 내 사주가 다르고 태어난 운명이 다르고 내 팔자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영적인 것들을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 본인이 그 사람들과 마주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개입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너가 혼인을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일부종사가 안 되는 사주도 사주지만 혼인을 하더라도 상대편도 상대편 집안에 조상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 가중에 있는 영가들, 어떤 혼신들, 그런 것들이 대주한테 비출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또 거기서 발생하는 영적인 충돌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더큰건 이유 모르고 원인 모를 어떤 불화들. 그런 다툼들, 지속되는 불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영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권씨다손이 사실 막 신을 논할 정도까지의 문제라고는 내가 어떤 통신을 받아보거나 뚜렷이 그렇게 윤곽을 잡고 온건 아닌데 어떤 윤곽을 잡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 여기를. 근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신이 좀 많이 비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새에 시작된 어떤 현상들은 아니고 이미 유년기부터 시작이 되어 온 현상들이다. 학창 시절부터도 그랬고 내 인간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 모든 것들이 내 나이가 지금 뭐 1, 2년생만으로 이렇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 나이 42에서 뒤를 돌아봐도 내 삶이 너무나 한스럽기가 그지없고. 어떤 내력이 있는가 지금 보면 가장 많이 나에게 왕래를 하는 영적 존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왜술 마셔요? 마시면 미친년이 될 텐데. 나를 한 번씩 이 정신이 돌게 만드는 거. 어떤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폭력성과 비롯해서 왜 이렇게 날 폭력적으로 만들고 날 거칠게 만들고 이 원인이 되는 영적 존재. 첫 번째는
이 본인 집안에서 왕래를 하시는 분인 거야. 다 전세트밖에 길거리에서 붙어오는 게 아니야. 제일 첫 번째로가 어떤 남자 영가인데 남자 혼신인데 이거는 누군가한테 좀 칼부림을 좀 부렸던 사람인 것 같아. 좀 사나운 망자거든. 집안의 내력을 알면은 참 좋을 일인데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처리를 해줄 건데 일단 본인을 가장 술 먹고 정신 돌게 만들고 사람 보면은 막 폭력성이 나오게 만들고 거칠게 만드는 것은 이 망자다. 남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정 엄마는 성씨가 어떻게 돼? 경수금씨. 이건 권씨 집안이거든. 친가 집안에 무당이 있어. 권씨 집에 무당이 있거든. 근데 신줄이 안 걷어지고 있어. 제대로 부려먹질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권씨가 장군빨이 세거든 보니까. 근데 그 장군빨을 이제 장군님들이 양껏 부려서 그 신명이 다 풀어둬야 더 이상 밑으로 신줄이 안 내려오는 건데 신줄이 안 걷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야. 그래서 지금 우리 권수진이라는 아가한테 자꾸 신줄이 내려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신줄을 넣고 바람을 넣는 게 누군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여리하게 생겼어도 남신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물론 다른 분들도 왕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밝혀봐서 해결을 볼 거야. 첫 번째로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 귀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자꾸 신으로 자꾸 이끌고 끌리게 하는 어떤 신적 존재.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늘 마무리 딱 지을 거거든. 네, 확인받고 싶은 건 다 확인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허준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이 다 존재해 있는지 확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일단 오늘 사례자분은 신감물도 높으시고 또 영매 체질을 갖고 계셔서 또 현재 이제 약간 빙의 초기 증세도 보이고 계시고 술을 드시면 특히 심해지는 폭력성이나 이제 그런 어떤 영적 증상들, 장애들 그런 고통을 떠안고 계신 상황이라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던 망자들을 찾아서 이제 분리를 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또 이제 신의 가물은 어떤 식으로 제칠 것인가 해결을 볼 것인가를 이제 확인해보는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폭력성을 많이 보이는 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리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따가 자세한 건 정확하게 이제 실어보고 풀어보고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선왕각 시면 선왕의 기지 귀보시오 귀보시오 신축년다 사월하고 송하루 날이 우리 권수진이 여공자 손다 근력으로 허주 구수로 대령글 할 때 벌어먹고 살고자 해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다닐 수 있는 곳 내 자리가 있지를 못하고 가엾구나 다 한없이 가엾고 다 안쓰러운 자손이구나 오늘은 허주들 벗겨내서 다 우리 여공 자손 맑은 정신 돌려주고 신의 가물은 제철을 내고 인감물도 제천에서 맑은 정신을 받아가게 천지신명이 다 도와보시니 어떠하리 다 걱정 말라 도와보너라
오늘은 남원 산장군 사산장군 할 받아서 우리 권씨 집안 장군님들이 먼저 들어서시고 네가 줄을 내려도 장군 줄에서 많이 내려서 선모스마 같고 성질머리도 에미나이드라고는 다르게 거친 면이 있으면서 거기에다 영적인 문제들이 같이 생기니까 우리 권씨 자손이 아주 그냥 술만 처먹었다 그러면 싸움질해. 관제술을 끼고 살고 시비술을 끼고 살았구나. 그러니 이 장군 바람을 오늘 잠재워야 갔는데 그래야 우리 권씨 자손이 네가 가지고 있던 승진머리 직성도 꺾여지고 편안해지고 꿈자리 몽상이 편안해지지 않겠느냐. 아 오늘 너희 집안에서 너한테 신줄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시는 거야. 오늘 구두 시작하려는 처음에 열어보니까 장군바람이 너무 강하다 너희 집안이. 그리고 군웅발이 너무 세고 너희 집에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게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 들어갈 건데 우선은 거기서 생긴 탈이 원인이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관청을 들락거리고 경찰서 이런데 그리고 시비수 자꾸 붙어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움 붙고 술 처먹으면 사람 패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다 베껴내갖고 맨정신을 만들자는 얘기야. 네. 이해됐어? 네. 그리고 너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귀신이 먹이는 것도 먹이는 거지만 네. 이건 이제 우리 대신 할머니 고자 너가 처먹어서 귀신도 처먹은 것이라고 그러시거든. 네가 인간이 좀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깥에서 좀 군웅을 제껴내면서 네. 너를 흐린 정신을 걷어내고 맑은 정신 만들어서 그 군웅발을 좀 재워놔서 너의 폭력성을 좀 재워주고 그리고 막내 왕래하던 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많이 왕래를 하시거든.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좀 주당을 맞아서 돌아가신 걸로 들어와. 아버지가 생전에 가리는 것도 너무 없으셨고 식주당으로 들어오고 개고기 개소지는 거 많이 즐겨 드셨던 것 같고 그렇지? 그러니 오늘 아버지도 바깥에서 주당 꽃 다 풀어내고 그래서 네가 왕래를 안 해야 그래야 네가 좀 그런 폭력성도 잠재워지고 가정생활은 아버지 영향도 있었지만 네 사주에서도 문제가 있어갖고 안 되는 거 네 성질도 지랄 맞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제쳐낸다 하더라도 네가 가정을 다시 꾸리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하다 그리고 혼자 몸으로 살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신줄이 너무 많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로 깔려있는 문제니까 네. 그게 깔려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귀신을 탔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오늘은 이제 굿을 시작하는 단계로 이제 문을 열어본 거고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분이 오시는지를 밝혀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거 끝내놓고 밖에 나가서 군웅 풀면서 너네 집안에 그 아버지랑 네. 또 이제 이름 없는 영산 네. 너랑 현고가 없는 네.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이고 네. 이름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성씨 다르고 문중 다른 귀신 그런 것도 이제 밖에서 받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그거 풀어줄 거야. 네. 그래야지 네가 맑은 정신 들어오고 네. 삼성환이시냐? 네. 오늘은 나 이 가정에 비켜 보고 넘겨 보는 사제 삼성환이시냐? 우리 권순인 영웅자손 부친을 따르던 사제 삼성환이시냐? 네. 외물리 대접받고 잘받아 가시니 인신 4명으로 받고 대수 4명으로 받아서 인간사 12구설 관제기술도 걷어가고 그렇죠. 육신의 사대삭 18,000마디 아린고 누진고 처진고 더 걷어간다 저 남들아
이 친구가 억울해서 못 가겠단다. 뒤집어 같이 뒤집어 다만 뒤집는다. 존대 왔어. 나한테 자꾸 오지 마. 친구 수술할 때 우리도 같이 수술했었어? 그날은 아니 나로. 그가 비슷한 날에 그 같은, 네. 같은 병원이야? 아니요, 그 앞골. 그 앞동에 있는데요? 네. 친구가 뭔가 공모가 있었나 봐. 나만 죽을라니까 억울하단다. 에이, 그 지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뒤져야 되는데 왜 나만 뒤져야 되냐고! 네가 술을 먹으면 하나 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얘 지금 네 친구라고 이거 수술하다 죽은 거다. 나 네 친구 어? 수술 잘못돼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왕래를 하고 얘도 보통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어쩌겠냐. 네 조상도 아니고 너미 조상인데 청씨가 다르고 본종이 다른데 오늘 내 맛이다 한수 받아서 나 가서 나 대처 뭔데 나 쉐 식주당이야. 아, 밥 먹으면 잘 얹히지 않니? 어, 그지? 아버지가 들어올까 얹힌기가 확 올라온다. 음식 잘못 드셔가지고 식주당으로 가셔서 그렇다. 개고기 잡수고 음식 안 가리고 잡수고. 네가 술만 먹으면 자꾸 이렇게 승질 나빠지고 하는 게 아버지 영향이 많다. 어? 네. 아버지가 손 뼈그릇이 안 좋고 술 드시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돌아가시죠. 인사불성이고 몸에 좋으라고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다 보니 식당 마다 간망자구나. 아버지 망정을 잘 풀어드려가지고 네. 원시동 안시동 다 풀어드리고 맑은 정신 받아줄 테니까 네. 우리 여공자손도 맑은 정신 받아가지 않겠냐. 네. 자, 한번 풀어보낸다 쉐. 한테 가장 머물던 귀신들 다 찾은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실어가지고 밖에서 푸는 거거든. 그리고 친구는 성이 달라가지고 안에서 못 받고 밖에서 풀고 받고 이제 잘 받으셨는지 돼지 세워보는 거야. 조선군 홍은 영실에 오너 영산군 홍이 내 받으갈 때 됐어. 고생하셨습니다. 안쓰럽죠. 두 영가분들 다 안쓰럽고 많이 아빠 때문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혈육관계고 부모님이니까 좋은데 가셔서 그냥 이제는 술 안 드시고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이제 소통 못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가셨기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못했거든. 그래서 오늘이나마 이렇게 인사하고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친구도 사고 나기 전에 며칠 후에 만나서 맛있게 밥 먹자.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뭐 한 2주 전에 만났었고 그리고 사고 나기 직전에 우리 다음 주쯤 밥 먹고 재밌게 또 한번 뭉치자, 밥 먹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었는데 며칠 후에 그 사고 소식을 오빠한테 듣고 네, 엄청 놀랐고
제가 그 자리에 제일 빨리 이렇게 이동해서 갈 수 있었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오늘 인사하게 돼서 되게 감사해요. 강수쌤한테 감사해요.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아마 신축년 음력으로 10월경 이렇게 넘어가면 엄마도 몸에 수술하는 수가 하나 비트거든. 뭔가 시술을 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칼이 돼서 넘어가고 연명해서 넘어가고 넘어는 가겠다만 이 집안에 제자가 하나가 나야 하는 집안인 것은 분명하다. 신에서 그렇게 주시거든.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 자손도 제작기를 가지를 않았을 때 무병이 이제 시작의 전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내 육신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고 하고 싶은 게 사라지고 나가서 일을 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의지가 생겨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신에서 진단하시거든. 한번 뽑아봐. 그리고 하나 한 손으로 들고 하나 더 뽑아봐요. 이따가 한번 대를 잡혀줄 건데 자기 엄마 형제지간 중에서 어릴 때 청춘에 가신 분이 이모자로 이모자로 계시지? 근데 자꾸 왕래를 하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못 보면은 이거를 또 선녀다 뭐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선녀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분은 조금 분리를 좀 해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놓긴 했는데 이따가 저기 잡고 있을 때도 다시 한번 왕래를 할 수가 있고 좀 잘 분간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좀 짚어주시네. 봐봐 어디 가서 좀 뽑아봐. 두 개 뽑아봐 이번엔. 그렇게 두 개야? 됐어. 이제 가지고 절해요 여기다가 세 번.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 저기 뭐야 한테 신주를 가장 많이 내리는 게 장군님이야. 장군님 깃발이거든. 그래서 장군 뿌리가 너무 강하고 엄마도 보니까 성정이 또 보통은 아니고 억척 세고 억척스럽고 또 남신 기질이 강하다. 엄마도 맞지? 그래서 엄마한테도 줄을 내렸던 장군님이고 우리 자손한테도 줄을 내렸던 장군님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쨌든 지금까지 머물고 있던 존재들은 분리를 해냈거든. 지금 몸에서 불편한 데 있는지 한번 봐봐요. 없어요? 몸 괜찮아요? 가벼워? 이제는 남은 것은 본인이 신줄이 내렸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왕래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내 칠성살 그동안에 내가 신줄을 안 풀고 살아서 나한테 몸에 감겨있는 칠성살들을 딱 털어낼 거야. 그래서 내가 손에다가 뭘 쥐어주면 장단이 시작이 되면 가만히 이렇게 장단에 집중을 하다가 뭔가 생각을 하지 말고 딱히 아무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보고 그러다가 뭐 별다른 느낌이 없다 그러면 멈추라고 해. 근데 일단은 몸이 다른 대로 가봐. 그 뛰고 싶으면 뛰고 하고 싶은 대로 울고 싶으면 울고 그대로 해봐야 돼. 그래서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 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웃어요? 왜 웃어? 그냥 소리가 좋았어. 그냥 소리가 좋아서 신났어? 이거는 손 왜 이렇게 떨려? 봐봐. 이게 무당이 될 사람이 맞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로 들어오면 알아야 돼.
누가 왔다고. 그치? 근데 지금 본인은 모르는 거야. 네. 뭐가 들어왔는데 뭐가 들어온 줄 모르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지금은 흰 줄이 아주 아주 본인한테 완전히 내려온 부분은 아니라는 거야. 네.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이면 이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내 네. 안에 뭐가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 몸에 이렇게 현상이 오고 나한테 내가 주기를 받고 했을 때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들어왔구나. 네.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고 네.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신이란 건 표현을 하지 못하면 만신이 아닌 거죠. 네. 지금 본인은 만신이 지금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야. 네. 그래서 3년에 한 번이든 뭐 1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봐서 네. 한 번씩 누르면서 지켜봐야 되는 사람인 거야. 네. 지금 전혀 신이 내려서 당장 무당이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 네. 근데 뭐 이제 불편한 데 없을 거야.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신당에 한번 왕래를 하면서 네.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러다가 나이가 지금 42이지. 네. 그러면 47. 45, 47 이렇게 45이 넘어가면서 47 사이가 신바람이 한번 불 거야. 그러니까 오늘 42이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때 가가지고 정식으로 허튼 곳을 하든 뭐 그때 가서 내림을 뭐 준비를 해볼 정도로 내가 받는 게 많아지든 일단 꿈에서 아버지 무서워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는 거고 귀신들 장난질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아가가 신길을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는 45 넘어가면서 그때 네. 다시 한번 논해봐야 될 부분이다. 네. 오늘 이 상태에서는 이거는 무당 만들 상황이 아니야. 괜찮아. 네. 멀쩡해질 거야. 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신의 가물은 놓고 집안에 신병을 앓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친정 어머니도 신병을 앓고 계신 건 맞으나 지금 이 사례자분이 당장 신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전혀 아니고 앞으로 3년 내지 5년 뭐 더 지켜봐야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그때 가서 또 제칠 수 있으면 제쳐가는 거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거고 무당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절대 무당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요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제쳐내고 지금 몸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서 왕래를 하면서 체크를 해주면 이제 그런 영향들에서 많이 빗겨나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영매 체질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귀신이 뭐 너무 들락거리기가 좋은 체질인 경우인 거고 근데 무당이라는 것은 뭐 귀신이 들락거린다고 무당이 아니고 또 신이 한 번씩 왕래를 한다고 무당도 아닌 것이고 무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건 너무 큰 그릇인데 단순히 그냥 영적인 이런 어떤 문들이 열려 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신을 내리고 신당을 모셔주고 이러는 것들은 좀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또 그런 문제로 지금 헤매이고 있는 애동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실정이고 무당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바라보죠. 그래서 영매 체질이라면 그냥 단순히 어떤 영적 존재가 왕래를 할 뿐인 거고 거기서 정말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어떤 존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함을 열었다라는 표현은 공수가 내려와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원력 뭐 아픈 자를 낫게 해준다든지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 팔리던 걸 팔려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원력을 받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돼야 그게 이제 신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누가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난 누구다 이것만 했다 그래서 이게 무당이고 만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보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네. 앉아있기가 죄송하고 제가 뭔가 어떤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성의 표현을 일어서서 이렇게 깍듯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요령을 모르니까 앉아있는 모습이 또 죄송하고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모습에 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아버지 영가, 친구 영가 뭐 만나고 인사하고 떠나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저 위에서 이렇게 장시간 땀 흘리면서 진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보고 그 모습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네, 그게 진심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